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새벽 기도를 기도 시간 물론 기도 시간 낮은데 예, 말씀과 기도는 이제 같이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실은 기도도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또 여전히 우리가 몇 번의 고비들을 겪었잖아요. 뭐 자본주의가 그게 천박한 자본주의든 고상한 자본주의든 또 민주주의가 그것이 인간이 만든 비교적 가장 합리적인 제도이든 아니면 그것이 백가쟁명과 소란과 요란을 만들어내는 이 세상의 소리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그게 복음의 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민주주의는 어느 소설가가 자조적으로 얘기한 대로 늑대 두 마리와 양 한 마리가 점심때 뭐를 먹을 것인지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다. 그게 민주주의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늑대 두 마리가 양을 먹기로 다수결 결정하면 양은 먹히는 거죠. 저는 민주주의의 묘미는 또 다른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양이 늑대 한 마리와 협상해서 다른 늑대를 죽이기로 결정할 수도 있는 거죠. 자기 다리 하나를 죽이려 하고. 그렇습니다. 복음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발전은 분명히 복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고 또 복음의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경제적인 환란이나 군사적인 격변이나 또 질병과 인간의 육신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들이 복음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를 넘어왔습니다. 넘어왔죠. 물론 뭐 전체적으로 위축된다. 게다가 이 비판적인 세속화, 적대적인 세속화가 이루어지면서 틈만 나면 문제를 찾아내고 그거를 확산시키는 이게 이제 교회와 복음의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런 소재들을 찾아내서 아마 매스컴은 하루에 한 건 정도는 그런 것들을 올려야 사람들의 어떤 공격 성향을 만족시킬 겁니다. 교회에서도 제일 뒷끝이 없는 뒷담화는 목회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쫓아다니면서 따지지 않거든요.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몰래 얘기하신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제일 편한 원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그래야 될 것 같은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 한국 사회도 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거기에 흥미를 잃어버린 나라들도 많이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힘도 없어져 버린 교회를 치고 비난하는 것은 이제 별 의미가 없다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겠지만 한국은 아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여전히
한 공격 포인트를 두고 세속화된 세상은 거기에다 뭔가 핑계를 삼고 뭔가 계속해서 자극적인 소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종교 없는 세상, 종교라는 미몽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구 사회에도 그렇게 적대적인 세속화가 진행된 나라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혐오스러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그러나 한국 교회가 그 가운데서도 제가 이렇게 가끔씩 다녀보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어요.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미국에는 1년에 만 개 교회가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한국의 교회들은 예전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한 사모함이 있고 그 이유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미쿡에 대한 그런 경외심이 항상 있었잖아요. 미제는 쓰다 남은 몽당 연필도 좋다. 뭐 이런 생각이 정말 옛날 이야기입니다. 옛날 이야기. 아주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신학생 때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 목사님들 설교나 이런 거는 깊이가 있다. 물론 영어에 대한 또 경외심이 있어서 그랬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들의 설교나 말씀에는 정말 깊이가 있다. 우리는 좀 얕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케이. 100% 인정하고 그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깊이 있는 말씀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자본주의를 이기지 못하고 미국에서 마약과 총기를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인종차별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교회와 기독교가 그런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슴 아픔으로 그만큼 세속화의 힘이 강하다. 우린 요한계시록에서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물론 얘기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고 약은 여우와 같이, 그리고 간교한 뱀과 같이. 이 시대정신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같이 어떤 문화적인 세속화된 제국을 이루어서 그런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우리를 말씀에서 멀게 하려는지. 그러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목마른 이들에게는 생명수 샘물을 우리 주님께서 값없이 주리라.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이 말씀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필요와 기도의 열심, 그것은 그 말씀의 사모함과 같은 동전의 양면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선호를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가 나의 열심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되는 영적 생활을 권고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물리적인 기도를 하려고 하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자동차 뒷바퀴가 앞바퀴를 추월하는 법 보셨어요? 썰렁한데 어쨌든 앞바퀴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후륜구동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말씀에 사모함을 축복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오늘 말씀. 천국은 뭐가 같을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근데 천국은 진짜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천국이 끝없이 변함이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라면 자기는 천국에 가기 싫다. 누가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혼자서 얘기하고 혼자서 천국은 그럴 거라고. 물론 천국 가면 제가 천사를 왜 그 기저귀에다가 액세서리 꽂은 모습으로 천사를 표현한다 그랬는데 천국은 구름 위에 이렇게 걸터 앉아가지고
하프를 뜯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서양 애들은 어릴 때 그랬대요. 선교 가려면 선교사 훈련을 받듯이 천국에 가려면 하프를 배워야 하나요? 아, 이쁘죠. 어, 그래, 하프를, 금하프를 배워야 된단다. 금하프를 코스를 졸업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은 구름에 걸터앉는 법을 배워야 하고 거기에서 예, 오랫동안 예, 하프를 켜야 한다고. 한국 사람은 가야금으로 대신하거나 아니면 통기타로 대신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에도 그게 4절이에요. 예. 어, 이같이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하리라. 그 나오죠? 예. 그게 이제 그 영어에 보면 이처럼 우리 영혼이가 10,000 years죠. 예. 만년을 거기에서 우리가 만년을 살면서 해처럼 밝게 그리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라. 이것도 예, 그런 이제 상상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만년 동안 거기에서 계속 주님을 찬양 하프든지 그죠? 아니면 찬양팀이 서든지 만년을 계속 서가지고 찬양한다고 생각하면 그죠? 찬양팀이 예배 두 번 하면 약간 지치는 기색이 예, 좀 있던데 만년간 찬양하면 약간 우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그 표현을 굉장히 어려워하죠.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보면 그 아줌마가 이제 그 허클베리 핀을 이렇게 맞아 주는데 허클베리 핀이 이게 엄청 게으르거든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얘기합니다. 이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면서 너 그렇게 루즈한 생활 방식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 천국이 어떤데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천국에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를 이제 자기 신앙과 상상으로 많이 얘기하면서 역시 그 얘기를 해요. 종일 하프를 연주하고 그 다음에 영원히 노래하는 좋은 곳이란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허클베리핀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별로 재미가 없죠. 그러면서 한마디 물어요. 톰 소어는 혹시 천국에 갈까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그러니까 잘 됐네요. 저도 그럼 가기 싫어요. 저 톰하고 같이 있고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허클베리 핀에게 천국은 매력적이지 않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처럼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멋지고 또 성경적인 완성의 그림으로 천국을 소개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배와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여러분 많이 낭송하고 뭐 제가 암송하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낭송하고 자꾸 읽어보시고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천국에 대한 우리들의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시고 또 낭송하고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에너지에 충전이 되고 천국 소망이 채워질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늘 사랑, 하나님의 하늘 사랑, 그리고 우리들의 하늘 사랑, 천국 사랑, 예, 천국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의 마지막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듯이 미하나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해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우리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제 알고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고 지금은 모든 것이 뿌옇고 희미하나 그때는 모든 것들이 투명해지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 하나님 나라 또 천국 하늘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라. 그렇게 골로새서는. 왜냐하면 우리는 죽었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입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죽을 날을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런 것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죽음에 수월의 권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뭔가 땅에 자꾸 더 매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 오늘 하루 예,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요한계시록 21장을 묵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한번 되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이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과 함께 묵상하면서 저에게 일단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뭔가 심란할까? 뭔가 두려워함이 있을까? 아니면 마음이 밝아질까? 마음이 밝아졌어요. 마음이 밝아지고 예, 확신이 생기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에 너의 마음을 두라. 세속적이고 어둡고 현실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요. 자꾸 우울해집니다. 저도 또 이제 목회적인 과제도 많고 제가 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제가 마음속에 그런 푸념이 생겨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왜 이렇게 루틴으로 그냥 때우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새 원고를 쓰고 새로운 내용을 만들고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지 선교지에 가는 것도 그냥 선물이나 좀 싸갖고 가면 되는 게 아니라 발칸 선교 12월에 3일 초대를 받았는데 현지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두 개 하라고 목사님 영어로 하실 수 있죠? 영어요? 영어 잘 못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3중 통역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원고를 써서 읽더라도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절반으로 줄고 또 그렇대요. 그래서 원고는 한 달 전까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그런 일들이 저에겐 주로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한민족 디아스포라 대회 횃불에서 하는 선교대회를 이제 온라인으로 아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비디오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주원 목사님이 이거 내일까지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게 뭐 날짜만 정해놓으면 저절로 나오나 준비를 해야지 준비할 게 또 그것 외에도 여러 개가 그러니까 약간 우울해지려고 그래요. 이제 감당해야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이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제자 훈련 세미나를 11월 있는데 그거 책자 다시 만들어야 되고 또 강의안도 짜야 되고 필요한 PPT도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또 안 남았죠. 목회적인 과제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목회자에게도 이것이 잘못하면 현세적인 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의 일들이 그러면서 마음이 무거워지죠. 성도들 신방도 해야 되는데 예. 새 가족도 신방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충만 목사님 하루만 시간을 내시죠. 그래서 내가 하루 시간을 낼 수 있는지 한번 시간을 목사님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내겠다고. 제가 월요일은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월요일을 주로 썼습니다. 코로나 시간에는 월요일을 주로 썼어요. 월요일을 빼버리면 할 수 있는 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월요일은 좀 쉬고 할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지만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늘 소망, 위의 것을 찾고 위에 있는 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자꾸 마음이 무거워지려고 하는 것들을 그렇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 120명의 하늘 멤버십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멤버십을 가지고 주님 앞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깨우는 부르짖음들을 올리자.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리들의 사모함과 기쁨이 되면 좋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올수록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또 하늘의 상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건 나중 얘기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너희를 거스려 거짓으로 증거할 때에 또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너희에게 크민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천국에서 받을 상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 있었죠? 윤 형제 이야기. 예, 그가 공산당에게 잡히고 그리고 이 좋은 눈길로 그를 끌고 가고 그 다음에 그 정말 차가운 감방에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가 그 추워가지고 몸이 점점 얼어가는데 거기에서 시편 150편, 시편의 마지막 편을 큰 소리로 이렇게 노래처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의 손이 녹죠. 몸이 녹고 그가 정말 초자연적인 그런 은혜와 기쁨으로 그가 이렇게 채워지면서 얼어붙은 손과 발이 감각을 찾고 몸이 풀어지는, 더 이상 춥지 않은 경험을 했죠. 네, 우리도 그와 같은 경험들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전적인 믿음이 나를 집어던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싣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제가 어제 성도들에게 내가 요새 말이 좀 약간 이렇게 잘 안 나온다고 그런 것 같지 않냐니까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장살 한번 해볼, 오늘은 잘 되네요. 그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가끔 한 번씩 해보는 거죠. 이게 신경이 제대로 다 작동을 하고 있는가. 예, 우리가 하늘을 명상하고 하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남부에서 목화밭에 목화를 따던 남부의 노예들이 하나님 나라를 묵상했습니다. Swing low, swing chariot, coming for to carry me home. 묵상하고 또 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예, 또 묵상하고 에스겔을 묵상하고 시편의 바벨론의 강가에서 그 말씀들을 노래하고 그러면서 천국을 그들은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나를 데려다 주시오. 예, 요단강 너머로 한 무리의 천사들이 나를 뒤따르는 것을 보았네. 그들은 찬양하고 또 찬양하면서 예,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은 대부분 예, 그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또 이 땅에서는 그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그들은 더 나은 곳을 사모하였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들 그리고 복음의 사람들, 우리들에게 복음을 물려주고 어려움과 빈궁한 삶에서도 믿음과 주님 사랑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우리의 조부모들, 또 믿음의 1세대들, 예, 그들은 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면서 하늘을 꿈꿨습니다. 그들은 몽상가이거나 이 세상에 대한 예, 땅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시민으로서 고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이 땅의 고통과 궁핍함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멋진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자본주의가 극단화된 세월을 지금 살고 있지만 뭐 누가 주식이 오르고 누가 뭐 어디에다가 집이 이런 거에 우리가 거기에서 요동치지 아니하고 예, 하늘 소망 견고하게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주님께서는 명예의 전당에 들이듯이 주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고 사모하는 것은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네. 빨리 생각해 보면 첫째로는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보물이 있는지가 증명이 될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원에서 이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점과 동록이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옷장에 지난 겨울철 옷이나 또 겨울 지나면 여름철 옷이나 옷장에 넣어둔 거 점이 쓸었나, 그죠? 곰팡이가 쓸었나 잘 봐야 됩니다. 예, 그럴지 모릅니다. 땅에다가 또 쌓아놓으면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해 간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다 쌓아둬라. 하늘에다 쌓아둬라. 천국을 열망한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그래서 발전시킵니다. 하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예, 담대해집니다. 갈렙이 숨을 들여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신의 산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하자, 주께서 주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예, 하늘 사람 갈렙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예,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위축되죠. 어떻게 해요? 예,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영광을 돌리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크게 받으십니다. 예. 주님밖에 내가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밖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이 세상의 신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요, 다섯 번째요? 네 번째 같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 예. 하나님의 중심인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열망하면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우리가 약간 맛이 갔거나 아니면 좀 비현실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면 예. God-centeredness, 이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힘을 주는 것이에요. 지혜를 주고 또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 구하기를 영감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감이. 예. 그렇습니다. 영감이. 여러분 예. 사업하고 비즈니스하고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영감이 마르면요, 폐기, 용도 폐기예요. 쓸모가 없어요. 영감이 말라버리면. 그렇죠? 그 값싼 정보 몇 개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심지어는 뭐 음식점을 경영하도 영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벌써 데코를 보든지 있는 거를 배치하는 걸 보든지 뭔가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예. 고객들을 어떻게 대하는 모든 것에서도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예. 그렇죠? 굉장히 값싼, 제일 싼 스파게티를 내놓더라도요. 거기다가 뭔가 데코를 하더라도. 뭔가 예, 영감이 있어야 됩니다. 영감이 있어야 돼요. 불은 국수 이렇게 감아가지고 놓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서비스를 하더라도 영감이 있어야 돼요. 예. 미국에 가니까 이 멕시칸들이 호텔에서 주로 서빙을 이렇게 하던데 그랬더니 어디 안 좋은 데 가셨나 봐요. 그러던지 안 좋은 데가 아니라 멕시코 사람들이 호텔에서 일을 많이 하죠. 제가 볼 때 이제
청소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제가 보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팁에 의존해서 살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거죠. 보통 뭐 일불이나 뭐 아니면 잔돈 조금 넣고 그러는데 우리 후배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처음에 그 흑인 지역에 가서 딜리버리하고 그리고 한 3년인가 4년인가를 정말 하루 종일 열몇 시간을 일했대요. 세탁소에서 일하고. 너무 힘들게 일하고요. 그리고 강도도 만나고 흑인 지역에서 딜리버리 하다가 모진 고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애틀랜타에 가서 그 교회가 개척해서 1년 만에 제가 가서 집회를 했잖아요. 달라서 집회하러 가는 김에 거기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제 호텔이 뭐 그렇게 좋은 호텔은 아니었어요. 근데 호텔에서 먹었는데 저를 데리러 왔다가 이제 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 팁은 좀 주시냐고 그래서 나갈 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있는 분들 진짜 고생해. 자기가 고생해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매일 좀 놔주래요. 그래서 매일 놔줘. 나갈 때 놓는 거 아니고 그랬더니 보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잔돈에 약한 분들이 많아요. 그죠? 여행 경비에서는 큰 돈들은 나가는데 팁에 대해서는 너무 아까워해서 막 잔돈 없으면 그냥 나가고.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좀 많이 노래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기로 했는데 거기에도 영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인사도 잘하고 또 마음도 편하게 하면 서빙하는 데서도 이익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열망하면 하나님 중심이 되고 거기에는 영감이 있다. 또 천국에 대한 열망이 강하면 우리의 현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이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여기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8장 18절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천국에 대한 우리가 사모함을 가진다면 우리는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죄를 죽이고 이기는 강력한 힘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사모함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골로새서 3장에 보면 4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자꾸 이렇게 사모하게 될 때에 우리는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 우리가 선교를 주님의 부탁대로 선교를 완성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과제, 뭐 목회자의 과제가 아닙니다. 신학자의 과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생각을 가질수록 비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게 되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복음을 알리고 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은 하나님을 평생 열심히 섬기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빼앗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행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주님 나라에서 꽃병이 되고 그 다음에 안내지가 되고 그 어떤 것 하나가 되더라도 주님 앞에는 쓰임받는 줄 알아요. 교회 직분을 가진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 우리는 의사결정권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블루칼라입니다. 제가 직업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직업을 미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손이 닿는 곳에 뭐든지 금방 변하는 거예요. 예. 어제 34년 만에 미국에서 온 손님이 우리 제가 결혼한 그 대구 봉산동에 있는 교회의 청년이었어요. 저보다 한 5년 미친데 그때 청년이었죠. 제가 전사를 지금 미국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권사님이 되시고 34년 만에 만났어요. 저를 오랜만에 보더니 아이고 왜 이리 박상 늙었노 그래. 그래 사람들은 그대로라고 그러던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요새 직업으로 이 리모델링 하는 것을 한대요. 예, 중남미 사람들 이제 직원으로 하고 집 외쪽을 리모델링 하는 것을 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진을 찍는데 그 포토존 저기 마태복음 28장 19절 써있는 저 벽이 이제 포토존이라고 살지인데 약간 벽이 약간 금이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이게 좀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는데 벽이 금어간 건 아니고 겉에 그 칠하고 금이 같잖아요. 근데 그쪽에 일을 하니까 대본에 보더니 아 이건 내가 금방 할 건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손 보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이 와가지고는 그거 지시밖에 못해요. 이거 왜 이래? 그렇게만 얘기하지. 그런데 그걸 실제로 하는 사람은 오면 안 봐 금방 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하면서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유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펼쳐지는가?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합니다. 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처음 얘기한 것은 이사야서 65장 17절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예.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한 원으로 이제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전에 만든 그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는 대체되는 것이죠. 그래서 업그레이드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로 그렇게 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영적인 세계이면서도 동시에 물리적인 새로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탐험하고 이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독일에 처음 오셨을 적에 이 낯선 풍경에 낯선 지붕 저는 그 RR 주유소 파란 색깔이 눈에 띄었어요. 저녁에 내렸는데 무슨 주유소가 저렇게 파랗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낯선 풍경들 또 그 기울어지는 버스가 처음에 버스를 탈 때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낯선 풍경이 그래서 우리가 겪어가는 거죠. 겪어가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도 우리가 겪어가는 새로운 탐험의 여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때에 우리는 이건 나중에 이야기네요. 하나님 앞에
에덴 동산의 어떤 그림을 우리가 볼 때 느꼈던 것과 같은 어떤 새로운 호기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네 개의 강줄기가 거기에서 근원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근강, 그리고 비손강이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언젠가는 에덴에서 그 네 강줄기를 따라 배를 타고 유람을 떠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는 비손강으로, 하루는 기혼강으로, 하루는 히데겔강으로, 하루는 유브라데강으로 예, 이게 보트나 이것을 타면서 탐험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교인들이 어디를 소풍을 가면 다 기분이 좋습니다. 걱정하지 않고 부부싸움 할 일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끼리 가니까 너무나 즐겁고 김밥을 먹든 아니면은 햄버거를 사 먹든 너무나 기쁘고 기분이 좋은 거죠.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그 말씀은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오늘 1절의 말씀이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것. 예.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서 이미 이와 같은 암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얘기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숨이 일관되죠.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옷과 같이 낡을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그것을 대신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판타지가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새롭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의 몸이 우리들이 인식할 수는 있었지만 부활의 몸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몸은 우리의 이 지금 옛 세상 속에 머무실 수 없습니다. 부활의 몸은 부활의 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몸이 부활의 땅을 새로 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심란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과 부활과 주님의 나라와 새롭게 이루실 새로운 애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의 믿음은 그냥 땅에 대한 염려로 주여 주여 하는 탄식 정도만 남고 하나님 앞에 준비됨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들어가는 기쁨의 자격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또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 그때에는 그와 같은 예, 불에 타서 예, 체질이 이렇게 풀어져 버리고 이제 전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2절 44절 이것도 한번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예. 육은 현실이고 영은 허구고 판타지다.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는 거죠. 육의 몸이 있은 즉 영의 몸도 있다. 그런 거죠. 예.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실체이듯이. 실체이죠 여러분. 예. 실체가 아니라면 오늘 있었던 믿음이 내일은 없어져야 될 터인데 그러지 않죠. 예. 30년, 40년이 지나도 그때 받은 믿음의 뿌리가 그대로 있는 거죠. 예, 어제 온 그 장로님은 그 어머니를 제가 알죠. 서봉성 권사님. 정말 예, 좋으신 분이었죠. 예, 언제나 보면. 예, 언제나 좋으신 분이고 정말 믿음이 예, 뜨거우셨던 분이죠. 예,
그러니까 그 밑에 아들이 이렇게까지 해외에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런데 장로님, 권사님이 돼서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보더니 제 아내 보고 아, 누나 고생 많이 했겠네. 그래서 우리 고생 안 했는데. 어쨌든 예, 그 믿음의 뿌리가 이어지는데 그것은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그 현실을 걷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땅을 딛고 더 이상 바다가 없다. 어떤 이는 또 이것 때문에 실망합니다. 나는 바다를 좋아하는데 천국에는 바다가 없다. 아마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바다가 없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바다는요, 악한 것의 근원입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내게 악한 제국들이 어디서 나오냐, 바다에서 나오죠. 예, 바다는 그런 악한 상징으로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아마 바다 대신에 전혀 다른 현실이 펼쳐지고 우리가 탐험할 것이, 궁금해할 것이, 또 여행 가야 될 것이 많다. 이 세상은 바다가, 우리 지구는 71.1%가 물에 덮여 있죠. 그러나 그것이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으로 이제 물론 우리 지구와 같은 형태는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펼쳐진다면 주님과 함께 이룰 것이 많을 것이다.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수도는 새 예루살렘이죠. 옛 예루살렘은 이사야 선지자가 1장에서 21절에서 얘기한 대로 신실한 성읍이 창녀가 되었구나 그렇게 탄식하는, 한때 정의로 가득했던 그 예루살렘이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의 모습이고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신부입니다. 예,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단장한 것과 같습니다. 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습니다. 예, 서양에서 신부는 어머니가 준비시켜 준다고 그러죠. 예, 어머니와 그리고 둘러리들이 준비시켜 준다. 그런데 예, 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신부는 신랑이 준비시켜 주십니다. 신랑 예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맞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깨어서 하나님, 우리의 체질이 불에 풀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형질이, 주님을 사모함이, 주님을 기쁘시게 함이, 천국 시민의 자격이,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의 탐험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현실 부정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기다리는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